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쿄 포케비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어제 제가 모기한테 정말 화가 나서 모기 블랙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나중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 그 블랙홀에는 과연 몇 마리의 모기가 잡혔을지, 과연 한번 빨려 들어가면 진짜로 못 나가는지 그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집에다가 하나 설치를 했고 배수로에다가 하나 설치를 했고 풀숲에다가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인 관계로 집에 있는 블랙홀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설치해 놓은 모기 블랙홀입니다. 과연 몇 마리가 잡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모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네? 뭐야? 아, 여러분, 집에 설치해 놓은 트랩에는 모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좀 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제가 자다가 약을 뿌려가지고 모기가 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에는 지금 모기가 없는 관계로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풀숲에 설치해둔 블랙홀이랑 여기 뭐야 배수로에 설치해놓은 블랙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여러분, 나왔습니다. 일단은 배수로에 얼마나 잡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인데, 와, 여기는 좀 잡혔네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몇 마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블랙홀에 보이시죠? 여기 한 마리랑 두 마리 빠져 있습니다. 이 블랙홀 속에는 두 마리 정도 잡힌 것 같네요. 자, 배수로에 설치해둔 블랙홀에는 모기가 두 마리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풀숲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로 옆이지만 과연 풀숲에는 얼마나 잡혔을지 가볼게요. 자, 바로 이곳이, 와! 와! 여러분, 엄청 많이 잡혔어요, 진짜로. 와, 풀숲에서는 진짜로 대박 많이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야, 모기하고 엄청 많아요. 잠깐만, 다 모기가 아닌데? 다는 모기가 아니구나. 자, 여러분, 일단은 바닥에 엄청 많이 보이시죠? 그 죽은 거. 딱 봐도 진짜 수십 마리고요. 지금 위에 살아있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모기가 아니고 초파리네요. 초파리도 좀 있어요. 지금 여기 초파리하고 모기하고 섞여 있습니다. 와, 엄청 많이 잡혔다. 풀숲에 확실히 모기가 많나 봐요. 모기하고 초파리하고 거의 다 초파리네요. 모기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초파리예요. 여러분 보시면 거의 다 초파리입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계속 여기다 설치해 놔야겠다. 와, 이거 대박인데 진짜로.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만든 모기 블랙홀을 곳곳에 설치해 갖고 과연 얼마나 잡히는지 실험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와, 그 결과가 상당했습니다. 일단 집에 설치해 놓은 거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배수로하고 풀숲에 설치해 놓은 블랙홀에 엄청 많은 모기하고 파리가 잡혀 갖고 와, 상당히 굉장했습니다. 근데 그 모기도 잡히고 파리도 같이 잡혔어요. 그 이유는 모기는 이산화탄소를 찾아서 온 것 같고 파리는
흑설탕의 단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나 많이 잡혔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네. 네 여러분 그럼 오늘의 모기 블랙홀 결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이쿄!